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804일째 새벽 기도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이 전장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 십계명 우리 배웠지요. 그 다음 이제 하위법입니다. 밑에 있는 법들. 그래서 큰 헌법, 십계명이 큰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하위법들은 이 실정법, 현행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에 대해서, 이게 slave, 영어로 slave, 노예지요.
근데 또 다른 번역으로는 servant,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화돼서 이제 노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노예를 두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세부 지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예에 두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예 제도라기보다도 노예를 둬도 되는 경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노예 생활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노예제 나쁘다라고 했을 때 물론 노예제가 없으면 좋겠지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 혹은 꼭 있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강제로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이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서 자발적인 선택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 히브리 동족이죠.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같은 동족을 노예가 되는 경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사람이 금전적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잘못 운영했다거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미국은 신용사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 오늘도 아마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자동차 할부금, 집도 몰기지를 갚고 모든 것이 다 이 빚을 갚는 사실은 그게 무엇이냐면 노예예요. 사실은 나쁜 말로 어휴 목사님 그런 일 아니죠. 빚을 지고 사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입니다. 큰 돈이 이제 갚을 일이 있어서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도 식모살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스스로 종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그런 경우에 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게 되면 22장 3절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2장 3절에는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그렇죠. 도적질 했으니까 그냥 먹고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훔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배상해내라는 거죠. 이거 보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못 갚게 되면 몸을 팔아서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하나님 정확하시잖아요. 이는 이로 그 말은 뭐냐면 도적질 한 만큼 도적질 갚아야 되니까 근데 할 능력이 없으면 종살이에서 갚으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내가 누릴 건 다 누리고 갚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갚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능력이 없을 때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니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거를 노예제라고 그렇게 참 큰 말 밑에 어휴 무거운 말이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설명이 되어진 걸 들어보니까 아 그렇지 그런 기회라도 주는 것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혹은 감옥에 가지 않고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그것은 기회의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경우에라도 고용된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막 종처럼 정말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신명기에서 보면 그렇게 종처럼 부리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처럼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의 자매이기 때문에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음과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6년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을 부리는 사람도 6년간만 이게 허용되고 7년에는 놔줄 것, 희년이죠. 해방시켜줄 것. 그 이후로는 절대로 종살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은혜의 법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참 좋은 거죠.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하도록 감옥에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참으로 뭐 돌로 친다거나 뭐 그런 극단적이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사정을 헤아리고 너도 좋고 너도 좋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은혜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근본은 사람은 얽어매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나라에 되어지는 거 보십시오. 악법은 뭡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살고 너는 죽이려는 게 지금 법이죠. 그렇죠? 차별금지법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말은 차별금지법이라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노예법보다 더 나쁜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내 안위를 다 구하고 남은 거기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니 이건 나는 살고 남은 죽이니 이건 좋은 법 아니지요. 세상에 수많은 법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법 잘 공부해보면 굉장히 지혜와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미국의 남북전쟁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 남을 종살이 정말 원치 않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강제로 데려다가 있으니 당연히 해방시켜야 되겠지요. 돈으로 샀다고 한들 원래 근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civil war, 이 시민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다 되찾은 것인데 그것과는 오늘 그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또 묵상해보면 그게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오니까 종살이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세요. 너가 종살이 싫을지라도 너가 금전적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너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너 그렇게 갚지도 못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니 한번 잠깐이라도 노예가 한번 다시 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돼서 제가 자식들이 있는데 이 마음을 이해해요. 무조건 나쁘다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제 자신을 봐도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지적인 이런 참으로 리미티드 참으로 이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참으로 진짜 종이 아닌 그러나 그 6년 동안 종살이 한번 해보면서 너 그거 얼마나 내가 준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너희 얼마나 그렇게 죄에 돈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된 그 삶을 다 청산해 주었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 지혜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너무나 멋지고 놀라우시고 효과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방법이 없던 사람들 빚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정말 방탕하며 사는 그 인생이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방법을 찾아주세요. 와, 하나님 살려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 빛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또 이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더 보게 되어지면 이 6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그 빚의 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빚을 줬든지 기한은 차게 되어지면 해방시켜주는 것.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얼마나 여러분의 죄,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 정해놓은 법도 안에서 선택을 했을 때 누구든지 7년째는 다시 아주 해방이 되는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지요. 놀라운 은혜요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에 놓아두셨습니다. 너 이거 할래? 아니면 정말 감옥에 갇혔어. 그렇게 정말 그때는 빚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를 받아들이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진정으로 이제 7년째 됐을 때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상태가 좋다 이 말이죠. 보게 되어지면 너무 좋은 거죠. 종살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더 좋다고 여겨진다면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 영영히 그 성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귀걸이에 사실은 파운데이셔널한 그런 뭐랄까 오리지널들이 그 원인 거기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죠. 내가 예전에 이 좋은 내가 좋은 상전을 섬기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귀걸이였다는 거죠. 그냥 세상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 빚도 참으로 크게 상관없이 용서도 받고 내가 살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거 알게 되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귀를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어떠한 죄든지 다 씻음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면 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지 않습니까? 귀를 뚫는 행위예요. 아 주님, 아 내가 주님을 정말 내 세상에 어딜 다녀봐도 주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거 참 구약과 신약은 그런 이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이 삶이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어지는지 참으로 참되게 살아가고 싶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되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노예제가 중요합니까? 노예제 제도가 뭐 좋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인생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한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 만져지는 거 노예가 되다 보면 우리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도 모두 없고 그냥 그 일만 집중해서 되어지는 일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나중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나 신음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너무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삶이 지옥과 다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 기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우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꾸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은 지혜가 있으세요. 그 주인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깊은 수렁에서 한번 그냥 건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주시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참으로 이 주님 세운 교회 누가 해하려고 하고 세상이 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삼손 어때요? 하나님께 큰 능력 받았지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산 사람이에요. 한번 삼손 보십시오. 너무나 큰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나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들릴라. 세상이 가나안 백성의 이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좋겠지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힘 다 잃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반면 그는 삶을 보게 되면 자유 다 뺏겼어요. 감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그는 누구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 종살이했을 때 결국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나눠주셨죠. 이 한국 사람이 대선에 트럼프인가요? 트럼프의 그 만약 당선된다면 뭐 부통령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어떤 뭐 지혜가 물론 중요하겠죠. 세상적인 학문, 지식,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대한민국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그 나라가 지금 G7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이 미국 다음으로 아니요 미국을 능가하는 구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뭡니까? 너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두지 말라고. 그럼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제1계명 봤을 때 아유 왜 이렇게 성김받기 원하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인으로 두면 너가 깊은 수렁에서 네가 원치 않아도 끊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어떠한 상황과 참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고백이 먼저 되어진다면 우리는 승산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면 나라는 저절로 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이 되어지는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여 그 고백으로 시작해야지 하나님 이것 먼저요 저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세와 나라와 영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저절로 회복되며 저절로 부활하며 저절로 구원받고 구원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오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종노릇하여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으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회복되어지며 또한 자유하여지며 부활하며 남을 구원하는 놀라운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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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찬양 받으소서